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효은입니다. 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90선에서, 코스닥은 69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장중 한때에는 2120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도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2092선에서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 0.14%의 강보 합세 예상되고요. 2095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대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0.71% 하락하면서 7만원대 이탈하고 69,6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0.91% 하락하면서 43,600원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 1%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22만 8천원 바라보고 있고요. LG화학 0.73% 상승하면서 34만 7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에 SK텔레콤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4% 넘는 상승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2%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28만 5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0.59%의 하락세가 예상되는데요. 25만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는 10만 3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도 역시나 0.58% 상승하면서 4만 3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 삼성물산 이 장중한 때는 10만원 선 깨지기도 했는데 금요일에는 0.5% 정도 상승하면서 10만 3,500원까지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1% 하락 상승하면서 10만 4,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KB금융 4만 7,100원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SK 오늘 1% 가까이 상승합니다. 27만 6,000원 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1% 상승세 나왔습니다. 현재는 19만 3,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 11만 3,000원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쫓아가 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0.48%의 상승세 예상됩니다. 690선에서 마감했던 코스닥은 오늘 693선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는 9%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1% 넘게 상승하면서 7만 4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 움직임 없이 7만 1,7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CJ E&M 지난주 금요일에 2% 넘는 하락세 보였는데 오늘 조금씩 회복하면서 1% 상승세 예상되고요. 21만 9,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7만 4천원 바라보고 있고 HLB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만 5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코오롱티슈즈니 강세를 보였습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4만원 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펄어비스 0.37% 상승하면서 18만 9,1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메디토스도 마찬가지로 1%의 강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5만 6,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소폭 하락하면서 19만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진성TC라는 종목인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캐터필러라는 세계 최대의 장비회사의 이제 매출 비중이 52%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 행렬이 이제 선두주자가 이제 미국 국경까지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공약을 했던 것이 바로 미국과 그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 였죠. 이 부분이 이제 캐러밴이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 장벽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동종목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누적으로 캐터필라향 매출 비중이 약 52%입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북미향 매출 비중은 36%고요. 캐터필라 외 두산 밥캣이나 다른 여타 고객사들도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런 북미향 매출 비중이 크다라는 점, 이 부분이 미국 국경 장벽 관련된 인프라 관련 수혜주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보시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순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낙폭 과대해서 빠르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역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라인 7,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의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 추천해주고 계신데 지난주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추천을 해주셨고 오늘은 진성 TEC 함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와 함께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일섭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1월 12일 날 주셨던 풍국 주정 10% 넘는 수익 권한에 들어와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한국알콜 현재 7%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또 11월 5일 날 주셨던 S1 같은 경우에는 벌써 5% 넘는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가지 종목인데요. 11월 15일 날 주셨던 필록스 5% 넘게 수익률 내고 있고요. 11월 12일 날 주셨던 메가스터디 교육은 13% 넘게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4%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주셨던 한올 바이오파마 11% 넘는 상승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5위부터 S1 5%, 그리고 4위에는 한국알콜 7% 현재 수익률 내고 있고요. 3위에는 LG생활건강 올라와 있습니다. 13%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 2위에는 동원 FMB 14%, 그리고 1위에는 보혜양조 1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가지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모두 상승률 내고 있습니다. 4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고요. 4% 가까이. 그리고 3위에는 필룩스 5% 넘게. 2위에는 한올 바이오파마 11% 넘게. 그리고 1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 벌써 13% 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는데요. 한때는 1위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18% 넘는 이 수익률 내고 있고요. 7위에는 원종윤 팀장의 KMW 19%, 그리고 6위에는 윤여민 전문가의 JYB 엔터가 올라와 있는데요. 19%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4위와 5위에는 각각 20% 넘는 수익률 내고 있는데 4위에는 최동기 부사장의 엔진캠 생명과 그리고 5위에는 김윤연구원의 풍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입니다. 1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가 올라와 있는데요.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벌써 37% 넘는 수익률 내고 있고요. 2위에는 박동연 본부장의 휠라코리아 31%, 그리고 3위에는 정지환 전문가의 AD 테크놀로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11월 14일 날 매수 의견 주셨고 벌써 24%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네,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신일섭 소장님께서 10월 29일 날 추천을 해주신 보혜양조가 한때는 1위였습니다. 현재는 18%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혜양조 이제 장기적으로 보니까요. 92년, 93년도부터 정도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밑이 제한되고 위도 제한된 흐름입니다. 굉장히 크게 뭐 움직였었던 적도 있지만 결국엔 장기적으로 보니까 2,000원이라는 그 부근에서 항상 막혔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이 굉장히 뚫기가 어렵다. 2004년도에서 2008년도
지금 위로 한번 뻗을 뻔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하필이면은 경제 위기가 오면서 지금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간 지금 국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밑에는 어쨌든 우리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20여 년간의 그런 그 그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지금 한 2,000원 선까지는 또 이번에 상승세에 힘입어서 갈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게 또 2,000원대를 가면은 또 이제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막혔던 구간이라 여기서는 조금 이익 실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보유 양조가 일단은 지금 2,000원대까지 간다고 해도 이게 1,000원대이기 때문에 700원이라는 그 가격은 우리가 절대 가격으로는 작은데 2%로 따지면 굉장히 크잖아요. 보유양조가 한 2,000원 부근 그 정도까지 한번 그 장기적으로 이 선을 봤을 때 그 정도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힘을 내서 쭉쭉쭉 올라가서 2,000원 부근에서 한번 다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11월 12일 날 메가스터디 교육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13%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메가스터디 교육은 올해 이제 11월부터 반등 추세를 이제 보이면서 우상향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가 저번 주 월요일날 추천해드리자마자 이제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상향을 지금 계속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자면은 27,200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 그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를 해 나간다면은 그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 메가 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배당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으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소 소장님,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다우 S&P 500은 플러스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특히나 1% 넘는 하락이에요. 이런 거를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D램 우리가 흔히들 많이 들어보시는 D램 시장에서 3파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워낙 독보적으로 높긴 한데 3파 3명이서 지금 경쟁을 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꺾였다는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악영향이고 그리고 삼성전자 한 축인 또 그 휴대폰 이쪽에 애플이 버티고 있었는데 애플마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바이오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바이오도 삼바 사태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별주 위주로 철저히 네. 세밀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대응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대표 업종들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 반도체 주들은 여전히 불안했고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런 흐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44,000원 깨고요. 43,9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69,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만원 선 깨졌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역시나 상승세에 이어갑니다.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26,000원에 움직이고 있고 LG화학 0.73% 하락하면서 342,0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텔레콤 지난주 금요일에는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0.18%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78,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0.59%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257,000원에 현재 움직이고 있고 현대차 0.49% 상승하면서 103,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신한지주 42,7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4% 상승하면서 2097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2100선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9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혼조세 보입니다. CJ E&M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하는데요. 특히나 바이오주 오늘 다시 한번 강세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상승하면서 73,5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신라젠 2% 넘게 상승합니다. 73,200원까지 회복했습니다. HLB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84,800원까지 올랐고요. 포스코캠텍 소폭 상승하면서 74,400원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6위부터 10위까지는 이 펄어비스를 모두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펄어비스 10위권까지 떨어졌고요. 2% 넘게 하락하면서 184,100원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10위였던 코오롱 티슈진이 다시 9위까지 올라왔는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4만 원대 회복하고 43,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 1% 넘게 상승하면서 193,3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55만 원 선 지켜내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인섭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개별주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그 잠깐 시황 말씀드릴 때 얘기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그 제품들이 뭔가요? 휴대폰하고 자동차였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휴대폰과 현대차 그룹, 이제 자동차를 열심히 수출해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현대차 그룹은 너무 지금 안 좋잖아요. 사실 어느 순간 언론의 그 선두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안 나와요 이제. 왜냐면 너무 안 좋고 지금 워낙 바이오가 계속 그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아예 자동차가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그 D램 시장에서 서로 이제 3명에서 경쟁을 거의 독과점이에요. 나머지 대만 기업들은 굉장히 점유율이 작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나스닥이 안 좋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안 좋고, 지금 계속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은 거는 우리나라의 그 지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1, 2, 3위가 다 반도체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또 바이오주는 이제 삼바 사태 때문에 또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연말이 다가오니까 소비주들이 좀 활동을 해주면 좀 분위기가 업이 되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화장품주라던가 카지노주, 뭐 호텔신라 같은 호텔주. 근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게 중국의 이제 그 초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백주 종목들이 굉장히 약하고 카지노주도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연말에 뭐 지금 알리바바의 그 실적, 뭐 그 매출은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뭐 비싼 뭐 한 병당 굉장히 수십만 원 호가하는 백주를 사 먹는다던가 아니면 카지노를 하러 간다던가 이러질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제2의 중국으로 베트남을 뚫고 있지만 그거는 지금 이제 시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분위기를 돌릴 만한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주 위주로 그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찾아내야 되는데 그중에 삼양 패키징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삼양 패키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삼양이 들어가고 있죠. 일단 삼양, 아 삼양 그룹이구나. 근데 삼양 패키징은 좀 못 들어봤을 거예요. 삼양사는 많이 들어봤었는데 삼양사는 상장된 지 오래됐는데 삼양 패키징은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패키징, 삼양 합쳐보면 대충 나오죠, 그림이. 삼양그룹에 패키징을 한 회사다. 이건 기업명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오는 회사예요. 근데 지금 이제 페트 용기를 만들고, 사실 우리가 그 재활용품 버릴 때 보면 페트병이 거의 대다수죠. 제일 많잖아요. 그 아파트나 뭐 주택에 그 재활용품 가보시면은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거는 플라스틱 용기죠. 페트 용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기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셉틱, 무균 기술이에요. 균이 없다. 무균을 충전하는 그 전문 기업인데, 그 올해로 아셉틱 기술을 이용한 이 무균 충전 음료 누적 생산량이 30억 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 아셉틱은 음료를 무균 상태에서 음료를 병에다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 슈퍼마켓이라던가 대형마트 가보시면 이제 냉장고를 보면은 대부분 페트 용기에 들어있는데 예전보다 들어있는 그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우리가 음료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지금. 그 아셉틱이란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막 끓여야 되고 뜨겁게 해야 돼서 균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음료의 종류들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온에서 그냥 상온 일반 실온에서 작업을 해도 균이 없는 거예요. 아셉틱 그 기술로. 그래서 상온에서 작업을 해서 이게 원래 처음에 히트를 가장 친 게 처음에 옥수수 수염차라는 게 지금은 이제 완전 스테디셀러가 되는데 처음에 옥수수 수염차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 광동제약도 옥수수 수염차를 딱 내놓고 나서 완전 대히트를 쳐가지고 다른 뭐 롯데그룹이나 대기업에서 다 베껴서 다 옥수수차 다 나왔잖아요. 근데 옥수수 수염차도 사실 옛날에는 상온에서 작업을 못했죠. 근데 아세틱 기술로 상온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혼합 곡물차면 뭐 커피도 다 이제 아세틱 기술을 활용해서 신제품이 나와서 정말 다양한 페트 용기에 담긴 음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액상 분유가 어느 시점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분유를 원래 그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분유통, 그쵸? 분유젖병, 그 다음에 분유를 그 어떤 가루를 담아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뭐 담아 먹을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그럼 이제 벌써 몇 개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액상 분유는 그냥 뭐 그거를 뭐 냉동을 해서 신킨다던가 아니면 끓일 필요가 없어요.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그 꼭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액상 분유가 지금 개발된 거 이것도 바로 아셉틱 무균 충전 그 상온에서 무균으로 충전하는 기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필요 없이 액상 분유 한 통만 가지고 나가도 되는 육아의 트렌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특수 종이 소재로 만든 캔 모양의 용기 카톡캔이란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캔이 우리가 그 뭐 콜라나 사이다 캔을 보면 다 알루미늄 캔이 일반적인데 이거는 특수 종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캔보다 가벼워요. 그 휴대성이 더 뛰어나겠죠. 예를 들어 콜라 캔 5개 그 무게보다 이건 뭐 10개, 15개를 가지고 가도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량이 가벼워서 휴대성이 뛰어나고 종이 재질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그 카톡캔 이 분야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도 지금 계속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용기들도 정말 다양해졌지만 예전보다 앞으로는 정말 더 다양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양 패키징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상장한 뒤로 17년 11월 달 이후로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이 그 계속 뭐 성장 스토리도 나오고 했는데 시장 상황이 좋았었던 적도 있고 근데 주가는 그거에 부응을 못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상장되고 나서 이 한 19,000원에서 2만원 선을 여기 지지를 하려고 한 5개월을 2018년도 초반에 그 지지를 하려고 했었다가 무너졌어요. 5월 달에. 그러더니 이제 바뀐 거죠. 완전 운명이. 이거 보시면 이때는 19,000원, 2만원 선이 지지라인이었는데 한번 무너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저항선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선을 바뀐 것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이 2만원 선은 이제 굉장히 저항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전선을 구축한 게 이 14,000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6월달 그리고 지난 10월달 그리고 이번 11월달까지 지금 14,000원에서 다 지지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여기가 지지가 된다고 하면 다시 이제 2만원대 여기 이제 작은 이 두 번의 박스권이 있는데 이 박스권은 이제는 뭐 나중에 이제 그 노려봐야 할 때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요 박스권 상단을 노려봐야 할 때. 그래서 이제 삼양 패키징도 조금 한번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왜냐면 내용은 좋고 계속 실적도 좋은데 주가는 빠졌다. 아마 그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 15,000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9,000원 2만원 라인 해서 목표가 2만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사람인 HR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별주긴 하지만 실생활에서 잘 많이 들어본 종목일 거예요. 기업일 거예요. 정부가 지금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죠. 왜냐면 지금 뭐 다 뭐 남북 정상회담이고 뭐 북미 관계 개선이고 이거 좋은데 지금 뭐 그 사람들이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일자리 창출.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고용지표도 악화된다는 소식이 나오면 또 이제 언론에서 엄청 이제 몰아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 확대 정책을 엄청나게 하고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자리가 확대되고 정규직 채용은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물론 기업들이 따라줘야 하겠지만 트렌드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정부가 조금씩 열리지 않나. 그래서 이제 사람인 HR 같은 그 기업은 이런 정책이 좋죠, 당연히. 여기에 뭐 이력서를 내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가 인상, 유료 서비스 도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올해 2월부터 모바일 이용료를 평균 50%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모바일로 다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모바일로 보고요.
모바일 트래픽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모바일로 보고 거기서 자세한 이력서를 쓸 때는 이제 PC로 옮겨 가겠지만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채용 공고 추천 서비스 아바타 서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바타 서치 하면은 당연히 그 아바타 어떤 자신을 대신하는 어떤 인물이 나와서 뭐 서치를 해준다 이건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분야들은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인 HR에서도 원하는 직종이나 지역, 경력 등 구직자 정보를 분석해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기술들도 사람인 HR이라는 기업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 최적화된 구인 공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단가를 높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단가를 높이면 굉장히 쓰는 것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사람인 HR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독보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확대 정책에 따라서 이런 트렌드를 맞춰서 적절한 시점에 단가 인상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덧 그렇게 그 신압으로 올라버리기 때문에 적응을 하게 돼요. 사람인 HR의 실적은 단가 인상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리고 그 정부의 정책이 지금 그 부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그 기업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15,000원이라는 부분이 2016년에 보시면 정말 그 부분을 뚫으려고 밑으로 뚫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거길 지켜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달에 장대 음봉을 맞았는데 또 지켜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15,000원 라인은 조금 신뢰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닌가.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된다. 손절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손절가 17,000원, 목표가 25,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은 W게임즈입니다. 지금 사실 게임 업종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이오 엔터 게임. 예전에 어떻게 보면 3대 장, 코스닥 이렇게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셀트리온 삼바가 흔들리고 있으니, 코스피에. 근데 이제 그러면 엔터가 좋아야 되는데 엔터도 지금 잘 나가다가 약간 너무 많이 올라가서 주춤거리고 있고 이럴 때 게임이 좀 순환매가 돌아야 되는데 게임도 안 좋아요. 그나마 그 중에 기술적으로 좀 탄탄하게 지키고 있는 건 W게임즈예요. 지금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W게임즈를 게임 업종의 대장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주력 게임이 더블다운 카지노와 W카지노. 그러니까 소셜 카지노 업체이기 때문에 게임이 다 카지노예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 게임이고 미국에서 주로 매출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은 다 W게임즈를 대표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DDI라고 있습니다. 더블다운 인터랙티브라고 미국 회사가 있는데 이거의 모회사가 D8 게임즈인데 이 D8 게임즈가 W게임즈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DDI가 무슨 회사냐면 더블다운 카지노 소셜 카지노 게임의 개발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더블다운 인터랙티브 이걸 인수했는데 이게 W게임즈랑 결국 자회사가 이 그 인수를 했으니까 관계 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1위 슬롯머신 제조업체 IGT랑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소셜 카지노 게임의 어떤 그 트렌드는 이 슬롯머신, 오프라인의 슬롯머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소셜 카지노 게임도 운영을 하는 이 큰 회사들로 합종 연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오프라인 슬롯머신 이 IGT와도 거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미국에서 소셜 카지노 게임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 부분에서 이 씬에서 대장을 먹을 수 있는 구조는 지켜지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W게임즈가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있죠. 지금 그 신청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대중공업이 99년에 이전 상장을 했어요.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그리고 이제 그건 너무 오래된 얘기라고 하면 최근에 보면 네이버가 이전했죠. 그리고 카카오가 이전을 했죠. 셀트리온이 이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전에 아까 전에 IT와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그 주력이라고 했는데 그 새로 이전 상장한 애들이 지금 완전히 그 성질을 변화시킨 거죠. 네이버라는 회사, 카카오라는 회사, 셀트리온이라는 회사, 거래소의 시가총액에 없던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서 변화를 했어요. 그럼 이제 W게임즈도 비슷하죠. W게임즈가 이쪽으로 온다고 하면 거래소에는 게임 대장주가 NC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뭐 크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또 이제 성질을 변화시키는 어떤 한 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코스닥의 그런 어떤 부흥과는 좀 동떨어졌지만 그쵸? 코스닥에서 자꾸 좋은 종목들을 키워놨더니 다 거래소로 가버리니까 나스닥처럼 코스닥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좀 아쉬우나 W게임즈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주가상으로는 거래소에선 좋아요. 물론 동서 같은 경우는 옮겼는데 안 좋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이 코스피로 이전하고 나서 다 좋았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엄청 올라왔고 셀트리온은 4위고 네이버는 15위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굴뚝 산업이고 뭐 우리나라 대표 산업들 기업들 다 밀어내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WK게임즈 입장에서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거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전 상장을 해서 WK게임즈가 더 주목을 받고 수급이 더 좋아진다면 주가에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 훨씬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연도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전 상장을 할 테니까 거래소 이전 상장 효과도 아마 우리가 노려보고 미리 선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6만원, 목표가는 7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삼양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무균 기술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용기 관련된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수혜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고용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현재 외국인들이 15거래 연속 계속 매수세가 이어져 오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본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신청이 된 상황인데요. 대표 게임을 여러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반종민 소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예,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에스모입니다. 예, 에스모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이제 기업으로 완성차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특히 최근에 자율주행 차로서도 더 이제 주목을 받은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모의 자회사 NDM이 시흥에서 이제 실증주행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서 좀 주목을 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이제 규제 혁파를 굉장히 부각을 내세우면서 올해 굉장히 그 이슈를 끌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국토교통부 주관을 따라 이제 자율주행 승용차 기반 카쉐어링 서비스 기술 개발을 이제 연구과제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에스모는 그 시험으로 시행주행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었는데 이전에 제주시, 세종시에 이어 이제 이번에 시흥시까지 이제 자율주행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한층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잠깐 보자면은 올해 상반기 이제 꾸준히 15,000원대까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후에 이제 자율주행 섹터 부분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소외를 받으면서 크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의 100조 소식을 통해서 이 헬스케어 부분, 그 바이오 부분,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신설팀을 창단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할을 받아 꾸준히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여전히 그 좀 자율주행 부분들, 뭐 수소차, 전기차 부분의 섹터가 조금 소외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도가 약해지면 하락을 하였는데 그래도 11월부터 다시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재차 이제 추세 전환을 이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 섹터 자체가 좀 소외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별을 이제 4개씩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매수가 부분들을 봤을 때 7,660원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으로 짧게 지정을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그 동성제약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서 연모제 그리고 관련된 이제 그 의약 화장품 관련 제조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죠. 그 관련된 그 포토론이, 그 광역학 치료제 포토론이 이제 그 희귀 약품을 지정을 받으면서 한 달 사이에 굉장히 크게 종목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상승을 하였지만은 역시 그 인상 그 관련된 투고 소식에 대한 루머로 인해서 크게 조정을 받았고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정부 그 뭐 기사적인 부분들에서는 뭐 이게 뭐 조금 주가를 그 끌어올리는 세력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그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동성제약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오히려 포토론이 그 허가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그 준비 관련된 부분들을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 앞으로도 그 투자 심리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2만 원 부분부터 2만 4천 원 구간까지 지금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며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투자 심리도가 많이 꺾였다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개인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그 물량을 좀 많이 그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 부분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발표 소식이나 관련된 인상 소식이 발표된다면은 그러한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별 4개, 그 장기적으로 별 4개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그 단기적인 추세 부분들이 물론 이제 좋은 부분들을 줄 수 있긴 하나 여전히 그 바이오주 관련된 부분들은 인상에 대한 결과물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가를 보시면 지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진입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목표가는 그 전 고점 전 이전인 그 4만 원을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좀 짧게 해서 2만 5천 원으로 2만 500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좀 이게 짧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워낙 바이오주 관련된 부분들은 변동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정도도 좀 짧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퓨전 데이터입니다. 퓨전 데이터는 이제 가상화 솔루션 개발, 공급 및 유지 보수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에 이제 그 솔루션 관련된 부분 업체로서 그 소프트웨어 좀 측면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품 대금 항소권 승소로 인해서 그 다나와 이제 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억 정도의 이제 배상 판결을 이제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재무적인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3분기 실적에도 이번에 그 좀 턴어라운드가 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 20억적인 부분들의 금액에 대해서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최근에 상승한 이유를 좀 보시자면은 금거래미 해외 자원 개발 신규 사업을 이제 추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였는데 그 삼성 금거래소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그 삼성 금거래소 홀딩스가 있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그 퓨전 데이터 부분에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최대 주주가 이제 앞으로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4차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그 퓨전 데이터가 주목을 받기는 하였지만은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금거래 및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추가적으로 선정을 하면서 앞으로도 관련된 기업의 부분의 그 성장성을 좀 두드러지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8월 이후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우상향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봐도 좋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0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9,0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거래소 관련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4분기 실적에 그 승소된 반영된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폭은 꾸준히 지켜보실 수 있다라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1,500원으로 짧게 잡아드렸고 그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다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7,500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방금 만나본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제약주이기도 합니다. 임상 관련 수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시죠.
자,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한진칼입니다. KCGI가 한진칼 지분을 9% 확보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공매도가 17만 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신일섭 소장님 함께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실적이 좋아져서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었던 25,000원대를 단번에 뚫어버렸습니다. 이번 달에만 지금 종 고가상으로 58.29%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주가에는 이제 긍정적이다. 결과론적으로. 그 내용이 이제 KGCI죠. 지금 그 영어 단어만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든 그레이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한진칼 그 지분을 매입을 했다. 근데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진칼의 관계사 현황을 보세요. 그러면 한진관광을 100%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한진그룹에서 가장 핵심이 뭔가요? 항공사죠. 대한항공을 31% 갖고 있고요.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를 100%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칼 호텔 네트워크 100%, 정석기업 48.27%. 지금 이걸 다 대부분을 갖고 있어요. 한진칼이. 이 한진칼 지분을 만약 확보하게 되면 저 관계사들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다 소유하게 되죠. 지금 조양호 외 12인, 조양호 17.84, 조원태 2.34, 조연아 2.31, 조연민 2.30. 이게 합쳐서 지금 17.84 정도로 나오죠. 근데 그레이스 홀딩스가 9%를 가져갔어요. 공시를 했죠. 국민연금공단 8%, 크레이트 스위스 5%, 이거 다 합치면 22%예요. 그리고 나머지 소액주주 합치면 조양호 일가보다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관계사들 지분을 다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 그 아까 그 단체가 지금 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모펀드를 만드는 건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게 주가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장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돼서 우리 뭐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런 갑질 논란 일어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초장기적으로 정말 기업 내용이 좋아져서 전문 경영이 들어오고 한진그룹이 바뀌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도 만약에 조양호 일가가 포기를 안 한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군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사주를 계속 매입을 해서 지분율을 높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사겠죠. 조양호 일가 쪽에서 한진칼 지분을 높이고 이쪽에서도 또 지분을 높이려는 시도.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그런 매수세가 서로 맞붙여서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적, 장기적으로 다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한진칼의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C 투자그룹 이용호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위에 올라와 계신데요. 11월 13일 날 SBI 핀테크 솔루션즈 추천을 해주셨는데 2차 목표가로 12,000원까지 주셨는데 벌써 터치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전일 이제 2차 목표가 또한 금방 넘어서 줬는데요. 또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집이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수급적인 측면이겠지만 지금 이제 설명드렸던 일본의 이제 노동부족 심화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라서 송금 금액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결제에 있어서 현금을 되게 고집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단적인 좀 예를 들자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이제 17년 말이 돼서야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또 일본 결제 시장에서 뭐 최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내후년 또 올림픽을 앞둔 정부 입장에서 이제 또 외국인들의 결제 환경을 개선을 위해 또 25년까지 또 결제 비율 40% 정도를 목표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목표에서 일본 정부에서 여러 유인들을 마련 중이고 뭐 단말기 표준화라든지 안전한 카드 결제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올림픽까지 보급을 또 가속화할 전망이므로 현실점에서는 보유자들분들에 한해서 만원 지속 보험사는 15,0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000원까지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잉그루드랩입니다. 네, 잉그루드랩은 2004년에 설립된 기업인데요. 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초화장품 이제 OEM, ODM 전문 업체로 약 60개 이상의 글로벌 브랜드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6월 8일 이제 국내 ODM 전문 기업인 이제 코스메이크업 코리아에게 뭐 증권이나 경영권 양도를 완료했는데 이제 코스메이크업 코리아의 인수를 통한 시너지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인그로드랩의 미국 사업 기반과 약 60개 이상의 글로벌 브랜드 업체를 고객사에 보유한 네트워크가 코스메이크업 코리아의 제품 개발 및 운영과의 시너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사의 대부분이 기초뿐만 아니라 이제 색조나 모바일 등 다양한 제품 등을 포트폴리오로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색조 제품 OEM, ODM 분야에서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그로드랩은 NSTEC 공장을 활용해 또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색조 화장품 제조까지 가능하도록 생산시설을 오픈하고 있고요. 3분기 코스메이크업 코리아의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시너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또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 등 물량을 또 커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메이크업 코리아의 협업이나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서 이제 기초 화장품뿐만 아니라 색조 화장품 생산까지 준비하고 있고 이제 18년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또 색조 화장품의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의 성공은 고객사 확보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 인그를 우드랩과 이제 코스메이크업 코리아의 우수한 레퍼런스와 고객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이제 색조 화장품의 성공 가능성까지 높다고 보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좀 올라준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제 7,700원 이하에서 매수 공략드리겠고 손절가 7,000원 목표가 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글 우드랩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11월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미디어와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사들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슈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으면서도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습니다. 0.3%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2098.62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으로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다가요. 지금 다시 하락 전환을 하면서 2098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48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소폭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애플의 주가에 연동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현재 0.23% 소폭 하락하면서 43,9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출발할 때는 파란불이었지만 지금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SK하이닉스 0.14% 소폭 오르면서 현재 7만 2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까지 4거래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 이후에 오히려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고요. 오늘 0.22%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22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이 5거래를 연속 상승 그래프를 그렸는데 오늘은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0.58% 하락하고 있고요. 34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네, 포스코가 오늘은 1.4%가량 소폭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5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통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은 0.72% 소폭 내리면서 27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5%가량 약세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또 10만원 선을 뚫고 내려오면서 또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한제조 오늘 0.2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기분 좋게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0.88% 강세 보이고 있고요. 696.22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네, 분봉으로 차트 보시면서 흐름 파악해보시죠.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가파르게 상승 그래프 그리고 있고요. 지금은 다시 696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소폭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폭이 비교적으로 큰데요. 79억 원가량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34% 강세 보이면서 74,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오늘까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5% 상승하고 있고요. 7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M까지도 오늘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5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이 지난주에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MSCI 코리아 인덱스 편입 소식이 전해진 뒤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1%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74,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1% 이상 상승세 보여줍니다. 84,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에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모두 바이오주 오르면서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디톡스 오늘도 0.4%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1.4% 오르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19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0.5%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만 9,2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좋은 흐름 이어갔던 코오롱 티슈진 오늘도 2%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4만 6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소폭 내립니다. 0.7% 조정받고 있고요. 187,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락앤락이 강군제 매출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8% 이상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1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DC가 6% 이상 급등하면서 17,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 엘리베이와 현대 로템 모두 5% 이상 또 4%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샘도 4% 이상 오르면서 현재 5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대우조선해양이 3% 이상 하락하면서 36,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현대차를 포함해서 현대모비스까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84% 하락 중이고요. 지난주에 유가 하락으로 좋은 흐름 보였던 대한항공 2.54% 오늘은 하락세 보입니다. 32,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과 또 롯데정밀화학까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함께 보시죠. 네, 1위에 셀트리온, 2위에 삼성전자, 3위에 한진칼이 랭크되어 있고요. 4위에 신라젠, 5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6위에 SK하이닉스, 7위에 HLB, 8위에는 삼성전기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한진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행동주의 펀드가 한진칼 주식을 9% 매입했다는 소식에 한진칼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한진칼은 그레이스 홀딩스가 지분 9%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고요. 그레이스 홀딩스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전문 사모 투자 펀드인 KGCI의 투자 목적 회사인데요. KGCI가 경영권 참여에 대한 의사를 살짝 내비친 만큼 향후 한진칼의 지배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현재는 1.6%가량 소폭 내리면서 27,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들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자는 목적에서인데요. 주주들은 우선 상법상 임시주총 요구가 가능한 3% 의결권을 우선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지 않은 데다가 회사 측도 이번 일에 거리를 두고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2.6%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7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 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그 워렌 버핏이 이제 주목했던 기업 YG1을 보겠습니다. 이제 YG1 하면은 이제 몇 가지의 그 이제 많은 얘기가 있죠. 과거에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투자했던 그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절삭 공구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세계 1위의 기업
또 히든 챔피언인 이런 기업입니다. 전 세계 지금 현재 15% 정도를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삭공구 하면은 뭐 드릴링 뭐 이렇게 쇠를 가공할 때 쓰는 그 소모품 자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꾸준하게 한번 그 납품이 되면은 전 세계 지속적으로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회사 자체가 뭐 탄탄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영업을 갖고 있고 또 영업이익을 또 추구하고 있고 현재 뭐 3분기에는 좀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한 34% 이렇게 감소를 했거든요. 111억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떤 회사의 어떤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난 이런 효과다라고 이제 많은 그 리포트도 하고 제 생각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주가가 지금 현재 그 보면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를 이렇게 봤을 때 좀 그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좀 연일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증가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눈에 띄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그 매매 동향이나 주가 흐름 자체는 이 회사가 그 낙폭이 지금 과대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현재 구간이 이제 판단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회사의 그 YG1의 주가의 움직임 자체는 9,000원을 바닥권으로 하고 그 18,000원 이상을 이제 고점으로 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9,000원대 바닥이라는 것은 2012년, 뭐 2015년도, 2017년도 이렇게 계속 많이 내려갔을 때 어떤 주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 시점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의 목표가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YG1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1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배경민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뭐 코스피가 플러스 0.25%, 코스닥이 플러스 0.89%, 지금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100포인트 돌파 시도를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21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10월달과 11월달에 쌍바닥을 잡아주고,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그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차 저항 때 지금 2100포인트,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0포인트인데요. 여기 1차 저항 때를 돌파하게 되면 2차 목표가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50,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30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뭐 중간중간에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인 지금 뭐 미중 간의 이제 무역 협상 부분하고 이제 달러 강세 부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유럽의 이제 이탈리아 재정안에 대한 EU의 이제 뭐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출렁출렁 한다 하더라도 지수는 이제 우상향을 보고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싱을 마치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업종별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 특별한 주도 업종이나 주도주는 없다. 이렇게 보고 지금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섹터 내로 순환매를 돌려가면서 순환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탄력을 가지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수익률 게임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미국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서. 지금 소재나 산업군 쪽, 시클리컬 업종 쪽에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지금 뭐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한데 전주까지 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속도를 냈고 오늘 이제 한진중공업이 9.59% 또 이제 급등을 이뤄내는 이런 순환 상승을 이뤄내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철강이라든지 기계
이런 쪽도 이제 같이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이런 시클리컬 업종 쪽보다는 베타 계수가 높은 재발 쪽이라든지 중국 소비주,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든지 면세, 유통, 미디어 이런 쪽들이 훨씬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적인 측면을 두고 종목을 공략해 가시는 게 이번 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그 추천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요, 한올 바이오 파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이미 그 기술 수출을 해서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HL161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야 하고요. HL036 안구건조증인데 이 부분을 이제 작년 9월 달에 중국의 하버 바이오메드와 계약금 400만 불, 마일스톤 7,700만 불에 중국 판권 기술 이전을 해서 지금 2상이 완료되고 임상 3상으로 진입하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HL161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높은 포텐셜을 가진 기술력이 높은 분야다. 적용 범위가 넓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작년 12월 달에 스위스의 로이반트에 계약금 3천만 불과 마일스톤 4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4,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임상 일상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일스톤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력이 높다라는 거를 글로벌 시장에서 인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그 한올 바이오파마는 이번 국면에서 3만 원대 저항대를 뚫어내면 주봉과 월봉에서 위상단이 위로 환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번 시장에서 상당히 높은 탄력을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올 바이오 매수가는요, 현재 그 29,200원인데 오늘 29,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3,500원, 손절가는 27,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